네.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셔오고 싶은 과외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녁 식사 못 하고 오셨죠? 예, 조금 나름 맛있겠네요. 이 옥수수면이 딱 두 개 있어서 끝나고 나서 저하고 같이 하나 드실까 싶었는데 여유분이 없답니다. 먹으면 내일 아침 광고 못 한다고. 먹어버리죠 뭐. 광고 못 하고 말지 뭐. 아, 사놓죠 뭐. 뭐 인생 추억인데. 센터장님, 요즘 주식은 왜 자꾸 오릅니까? 라는 질문을 주로 이제 예. 투자 안 하신 분들 예. 아니면 거꾸로 인버스로 투자하신 분들은 막 화가 나 계신 것 같고 아, 예. 또 반대로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좋기는 한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서로 양쪽 다 합리화하려는 이론들을 찾다 보면 네. 다들 또 뜨거운 토론을 벌이고 그러고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는 뭐 중앙은행이 열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규모를 줄인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예. 3월 초에 무제한 양적완화 했을 때는 하루에 한 750억 달러씩 풀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줄이고 줄여서 지금 이제 150억 달러로 이제 줄였는데요. 일단 양적완화를 줄인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가장 뭐 베이직한 방법은 그냥 은행에게 이제 돈을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은행으로부터 뭐 국채를 사거나 해서. 근데 지금 이제 은행들이 미국의 이제 시중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거의 자금 조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동성의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돈이 충분히 풀린 면이 있고 근데 하루에 150억 불 사는 게 어느 규모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난 2012년부터 3차 양적완화 했거든요. 예. 연방준비제도가. 그때 월 750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근데 3월 초에는 그 당시에 한 달에 했던 거를 하루에 750억을 풀었고 지금은 150억 달러씩 푸니까 한 뭐 5일 연준이 사면은 3차 QE 때 한 달 연준이 돈 푼 정도를 푸는 거니까 네. 규모가 줄었지만 지금은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여전히 이제 풀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상당히 네.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우려는 있지만은 사실은 미래의 우려를 미리 반영하는 게 금융이거든요. 근데 금융에서는 뭔가 문제가 터질 만할 것들을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다 막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굉장히 금융적 현상이고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돈을 풀어서 원천 봉쇄하고 있고 주가가 그래서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거고요. 네. 뭐 우리 주가가 한 2200부터 밀렸는데 뭐 1450 종가 기준 갔다 오늘 뭐 1900 중반 갔으니까요. 거의 뭐 내림폭의 절반 이상 되돌림한 게 굉장히 많이 되돌림이 나타난 거고요. 네. 미국 나스닥이 떨어진 폭이 한 60% 정도 되돌림이고 유럽이나 이런 쪽은 아직 하락폭이 한 3분의 1에서 한 40% 정도 반등이니까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범주인데 반 못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땐 한없이 더 갈 것 같지만 뭐 이제 소위 뭐 테크니컬한 일시적 반등이 빠진 폭의 절반 정도 되돌림은 있는데 네. 그래서 뭐 나스닥이 많이 올라간 거는 뭐 아마존이 지금 사상 최고가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주식을 찾는 게 미국 기술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고 한국은 뭐 개인 투자가들이 네. 외국인이 파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열심히 주식을 사면서 회복이 빨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텐데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네, 네. 근데 저는 지난번에 주가가 떨어질 때 1450포인트 장중에는 이제 1400 초반까지 밀렸죠. 네. 뭐 그때까지 떨어질 거는 사실 뭐 생각도 못했고 다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감으로는 한 1700 밑으로 떨어질 때는 야, 바닥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과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주가 한참 더 떨어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가가 고점이 어딘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정도가 그냥 적당한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는 논거는요. 이제 제가 같이 근무하는 신영증권의 애널리스트들에게 이제 우리가 4월 초 정도에
야,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게 나빠질 것 같은데 기업 실적 추정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들이 추정도 하지만 회사에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회사도 잘 모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처음 당할 부르냐 잘 모르는데 그래도 신용증권 애널리스트들이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올해 단기 순이익이 한 25% 정도는 좀 감익이 될 것 같다. 예. 줄어들 것 같다라는 전망이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코로나 발병 직전보다 기업 이익이 한 19% 정도 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발병 이전에는 한국의 경기 사이클도 올라가는 쪽이고 그래서 뭐 저희도 뭐 비슷하게 봤습니다만은 뭐 시장에서 무난하게 뭐 한 2,4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코로나 발병 이전의 수익 추정치를 가지고 본 거거든요. 네. 그럼 시장 컨센서스로 보더라도 20%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됐으니 네. 사실 2,400이라고 하는 게 증권가에서 늘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약간 잘 됐으면 하는 바램까지 이제 포함이 된 그런 수치였다고 보면 2,400을 생각했던 거에서 기업이익이 한 20% 정도 감익이 됐다 그러면은 예. 주가는 뭐 한 1,900 뭐 한 2,30 정도가 되면 하향 조정된 수익 추정치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된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뭐 애널리스트가 제대로 늘 맞추는 거냐. 네. 너무 세상에 대해서 사실 조금 과도하게 부정적인 편견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대략적인 감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점 정도의 주가는 정상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혹시 시장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 혼자 그냥 잠깐 들어서 여쭤보려고 네네. 하면 그동안 기업 이익이 감익이 됐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건 이제 기업 이익이 감익이 되는 건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그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똑같은 감익이라도 주가에 반영하는 정도는 달라야 한다. 기업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감익이 되는 건 이건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기업의 엔진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엔진 고장난 차 중고차값 많이 떨어지듯이 그거는 많이 깎아야 되는데 그냥 경기가 좀 나빠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머니를 덜 열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그거보다는 좀 덜 깎아도 된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다시 뭐 나만 그렇게 겪는 게 아니기도 하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우리가 너무 뻔히 아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분명히 이럴 건 알겠지만 이거 뭐 영원히 가겠나? 1년 후나 2년 후나 3년 후 내다보면 그 자리에 다시 가 있겠지라고 하면 깎지 말자 그냥 그 왜 깎고 어차피 다시 올릴 건데 뻔하잖아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또 다르게 계산하시는 건가 시장에서 혹시 그래서 그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볼려지도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 어쨌든 경기가 나빠진 다음에 반등의 형태는 V자형 반등일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뭐 중국에서 굉장히 뭐 보복 소비 뭐 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중국이 내수 숫자들이 굉장히 소비 숫자들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뭐 바이러스가 물러나면은 경제는 정상화가 될 텐데 네. IMF가 우리나라의 이제 전망 GDP 성장률 전망치를 물론 이것도 뭐 가변적인 굉장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수치인데 올해 성장률을 1.2% 정도 역성장으로 전망을 했고 내년 성장률은 5% 정도 전망을 했어요. 나쁘지만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건데 IMF의 기존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한 2.2%, 내년도 한 2.3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1.2% 줄어들었다 5%가 급반등하는 시나리오와 무난하게 2.2씩 늘어나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 2.2씩 성장하는 레벨이 1.2 감했다가 5% 가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급반등이 있더라도 이제 레벨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전망이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의 경우는요 시장이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주식을 언택트 시대에 이제 수혜주로 막 투자자들이 사고 저는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존 주식을 사는 거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택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 낙오자들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탐방도 가고 기업 방문도 하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해서 미팅도 하고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일반적인 이제 활동인데 네. 이번에 뭐 기업 탐방을 기업들이 안 받아주다 보니까 이제 컨퍼런스 콜로 하거든요. 네. 고객들과도 이제 전화로 하는데 해보니까 됩니다. 뭐 예전에 택시 타고 다니고 하면서 뭐 이제 했던 건데 해보니까 뭐 그냥 잘 굴러가거든요. 네. 그럼 세상은 굉장히 아 우리가 시간도 아끼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택시 타는 과정에서 누군가 그 택시를 타면서 택시 기사의 수입이 있을 테고요. 탐방 가서 식당에서 뭐 설렁탕 먹는 그런 수입들이 있는 건데 뭔가 세상이 효율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낙오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지금 아마존은 잘 가지만 미국의 백화점들은 지금 뭐 파산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익의 총량이 과연 많이 늘어날 거냐.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좋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뒤처지는 낙오자들의 그런 수요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하는데요. 이후에 레벨이 뭔가 잠식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게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편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뭐 합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성장이 있어야지 저금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글로벌하게 금리가 제일 많이 낮아진 나라가 일찍 낮아진 나라가 이제 일본인데요. 네. 일본은 이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할인율은 낮아졌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성장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많이 못 올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 지금은 어느 누구도 권위를 가지고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건데 뭐 저는 그냥 코로나 이전의 이익 레벨의 후퇴를 생각하면 지금 정도가 어느 정도는 좀 정상화된 거 아닌가라는 뭐 저의 네.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언택트라고 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 그게 특정 기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는 다 이익이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뭔가 좀 상쇄가 되는 네. 그런 게 아니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걸 이미 저는 미국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소위 팡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약진을 하는데 미국 주가가 지난 2월까지 사상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이건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도 상당히 들어가는 건데 이게 총량이 최근 3년 정도 보면 트럼프가 감세 조사 한번 올라가고 이후에 그런 어떤 그 신기술주들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총량은 안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 시대에 앞으로 그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신기술이라고 하는 게 과거 어느 때보다 조금 배타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기업은 잘 나가지만 거기 이제 굉장히 지체가 되는 그 루저들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총량이 조금 늘어나긴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영역들도 꽤 있죠. 아니면 더 위험해지고 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유가가 지금도 뭐 커머디티 시장에서 오늘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유가가 레벨이 뭐 아직 정상화가 안 됐죠. 뭐 20불 미치니까요. 정상화가 안 됐고 또 경상수지 적자국의 통화 가치도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1,300원 전후의 원달러 환율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1,230원 전후죠. 1,230원 전후의 원달러 환율이라 그러면 최근 6, 7년 보면 굉장히 이제 높은 레벨이긴 한데 그래도 3월 달에 1,300원 위로 갈 것 같은 걸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의 외환 시장은 많이 안정이 됐는데 우리나라 뭐 중산층들이 브라질 채권 같은 데 투자 많이 하셨는데 브라질 헤아라 계속 약해지고 있고요. 멕시코 페소 그리고 남아공 랜드 이런 거 계속 약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안전한 자산. 앞서서 제가 이제 미국의 은행들은 적어도 유동성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 같다. 근데 중앙은행이 풀어주는 돈이 필요를 하지 않을 정도로 정상화됐고 또 미국의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 회사채라든가 이런 쪽도 뭐 연준이 뭐 해주겠다고 하니 안정이 되고 있는데 주변부 국가들의 커런시는 아직 안정이 안 된 것 같고 유가도 상대적으로 좀 회복이 더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의 국채 시장에서 이탈리아와 그리스 같은 나라 국채가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은 조금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3월 저점 대비해서는 50bp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푸는데 채권 시장에서 좀 의심을 하는
저 나라 원래부터 재정도 부실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나라들의 국제금리나 이런 높은 수준이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이 된 쪽은 중심부에 있는 쪽은 많이 안정이 됐고 네. 주변부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안정된 영역이 있는데 뭐 미국 쪽의 에셋들의 경우에는 뭐 거의 정상화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말씀을 다 종합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자산의 양극화로도 정리가 되는데요. 네. 네. 그게 흐름일까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네.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대비해서 이제 빨리 회복이 되고 있고 위험한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그럼 그 우리나라 주식 중에도 너무나 다 층들이 다르니까. 그렇죠. 지금은 한국은 뭐 전체적으로 도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가가 오르다가 뭐 오늘 많이 올랐고 네. 또 상대적으로 가장 올랐던 게 은행주인데 오늘 뭐 아주 급등을 했거든요. 워낙 뭐 밸류에이션이 싸다 보니까 급등을 해서 한국은 거의 한 바퀴가 다 도는 모든 업종들이 예, 거의 한 바퀴가 도는 그런 느낌이고 전 세계적으로 안정도가 높은 자산일수록 외국인들이 좀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 투자금을 조금 샀는데 한국의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 주식이 조금 위험하긴 위험한데 브라질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자산인데 대만 같은 쪽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요즘은 일방적으로 팔고 있지는 않으니까 한국 주식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주 일방적으로 파는 흐름에선 좀 벗어난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오르는 시나리오는 뭐 외국인도 이제 코로나 발병 이후로 20조 넘게 팔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사태가 진정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가 외국인이 조금 끌고 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어차피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은 아주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자신의 앵글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하나의 이제 기준이 있을 뿐인데 유동성 측면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럼 이제 갱투자금 팔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컴백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은행주들 많이 올랐는데 네. 그동안 많이 내렸는데 회복을 그래도 좀 적게 한 업종이었죠. 거의 못 오르다가 오늘 확 예.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은행주 PBR이 지금 뭐 한국의 금융주지 PBR이 0.2배, 0.3배 정도가 되는데 미국의 금융주들을 빼면은 선진국의 금융주들의 그 PBR이 한국만큼 낮습니다. 아, 특히 이제 유럽의 은행주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뭐 주가가 어느 나라도 2008년도 가을철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를 하회한 나라 별로 없는데요. 유럽의 은행주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이. 2008년 그 가을의 저점보다 그때가 유럽의 은행주 지수가 한 97했는데 한 5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유럽도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금융주가 기본적으로는 돈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인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게 금융주가 돈을 벌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NIM이 줄어든다는 그런 것도 그 말이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증권주, 은행주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중앙은행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가 거의 일본과 유럽이 걸어온 길을 좀 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이 GDP 대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이 이제 한 25%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BOJ는 일본 GDP 대비 105%고요. ECB는 유로존의 GDP 대비 한 42%입니다. 갖고 있는 자산이 네, 시중에 돈 풀고 나서 그 대가로 받아온 채권들.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채권은 자산이기도 하고 그게 부채기도 하고 네. 중앙은행이 푼 돈의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실물 경제 대비해서 중앙은행이 돈 푼 게 한 25% 정도 되는 건데 일본은 100%가 넘고요. ECB는 40%가 넘고 그나마 미국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1차, 2차, 3차 양적완화를 하면서 자산을 늘린 다음에 한번 출구 전략을 했죠. 금리도 올리고 그 자산을 줄였는데 일본과 유럽은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높아지는 구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은행이 뭔가 경제의 빈틈을 메꾼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일본이 그 길을 2000년대 초부터 가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네. 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주주가들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너무 큰 탈이 나니까 인위적으로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규제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은 규제 산업이거든요. 금융은 주주들의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손님들 돈 가지고 돈을 버는 게 금융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에는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업의 자기 자본과 외부에서 차입한 부채가 있는데 은행과 증권회사 부채 비율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자기 네. 자본이 부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돈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큰 건데 미국도 은행 주주가가 굉장히 뭐 재미가 없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금융 규제 완화를 하면서 미국 은행주 이제 좋았다가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일본은 굉장히 금융 규제가 있다면 주가가 많이 못 올랐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기간 산업 이익 공유제 같은 이야기들 하는데 아마 이제 뭐 이를테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정부 돈이 들어가게 되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기업에 돈이 들어갔는데 기업이 정상화되면서 주주들만 이제 좋은 일을 그렇죠? 돈을 벌었고 예. 특히 이제 주주들이 자사주 사고 배당 늘리고 하면서 굉장히 주주들의 파티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돈도 풀고 하는데 그 과실 좀 나누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아이디어 차원이긴 합니다만은 기간 산업에 정부가 돈 넣은 거에 대해서 이익 공유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유럽 같은 데는 항공사들 국유화시키겠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는 그 셰일 업체들 파산하는 거 용인하지 않겠다, 국유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규제도 되게 이제 많이 받을 거고요.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우리가 정부 좀 받겠지만 너네 간섭하지 말아라는 건데 지금 이제 정부가 돈을 넣고 그 기업들에게 주주들만 좋은 일 시키긴 힘드니까 규제가 들어갈 텐데 금융은 그 자체가 규제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금융주주가가 많이 올랐고 굉장히 뭐 저평가된 어떻게 보면 가치주의 영역에 속하긴 하는데 일본이나 뭐 유럽의 케이스가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은행주나 이런 금융주가 장기간 시장을 좀 이기기는 전 조금 규제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규제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것 때문에 뭐 배당 같은 것도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네.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은행의 그 가계의 그 금융 수지가 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예금한 이자를 받죠. 대출받은 이자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은행이 돈을 가계 부채가 많이 늘다라는 거는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니까요. 아, 그래서 적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가계는 순 예금자입니다. 기업은 순 대출자고. 여유자금을 가계에서 기업으로 패스해줘야죠.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1600조 원이라고 하는 거는 부채로 보면 그렇지만 가계가 은행에 예금한 건 2000조가 더 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비즈니스에서 은행이 가계에서 이제 순이자 수익이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예대마진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한국의 은행주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매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던 이유는 우리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한 축이 뭐 소득을 늘려주는 것도 있지만 가계 비용을 줄여주는 거고요. 네. 저는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철학도 뭐 선의로 해석을 하면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코스트니까 네. 그걸 낮춰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정부의 철학 하에서 야, 은행이 가계에 대해서 돈 장사해서 그렇게 흑자를 남기는 게 과연 용인이 될 거냐라는 거고 저는 은행주 PBR이 코로나 이전에도 낮았던 거는 그런 규제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저는 그걸 프라이싱한 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정부가 저 이익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라는 예상.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당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은행주 배당 수익률이 5% 6%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과연 용인이 될 거냐라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가 먼 과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 이명박 정권 때 2011년, 12년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한국은 굉장히 금융개혁을 세게 했습니다. 네. 뭐 대출이나 이런 데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때도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임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후의 세상은 규제 산업인 금융에서 주주들이 돈 잔치하고 하는 것들이 한국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도 용인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금융주들의 낮은 PBR 속에는 그런 규제 리스크가 녹아들어 있는 것이고요. 저는 미국마저도 네.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 웰스파고 JP모건 상대적으로 회복 강도가 낮습니다.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규제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미국도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금융 규제나 이런 거 굉장히 세게 들어올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졌는데 굳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있는 금융주를 살 필요가 있나?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은행들에는 그런 규제가 가해졌던 적이 혹시 우리보다 앞서서 있었어요? 아니면 유럽은 좀 있었죠. 그 저금리가 되면서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네. 나빠진 것도 있고요. 그거는 워낙 제로로 눌러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대마진 자체가 눌려서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일단은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면 예금금리는 그것 따라가니까 예금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럼요. 그리고 또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그거는 부동산 시장과도 연결이 되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 못 낮추기도 했는데 은행들 보고 대출금리 낮춰주라고 하면 그 설명도 안 될 듯해서 예대 마진은 정부가 스퀴즈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배당하지 말고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아마 그게 2011년도, 네. 12년도에 나타났던 금융규제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2008년만 하더라도 은행의 그 어떤 위기 완충 능력에서 자기 자본을 좀 견고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뭐 규제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같은 건 한시적으로 중단했거든요. 네. 뭐 그런 흐름들이 뭐 저는 옮겨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은행들은 위기가 되면 닥치면 결국은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되니까 네. 평소 그걸 예방하거나 막기 위해서 평소에 여유 자금 생긴 거는 배당하지 말고 쌓아두세요라는 규제는 일견 합리적인데 왜 지금까지는 그런 규제를 못했을까요? 위기가 닥쳤을 때 금융회사에 돈 집어넣고 살렸던 경험들은 그동안 많았는데 왜 지금까지는 그런 규제를 안 했을까를 떠올려보면 앞으로도 그런 규제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지금까지는 이래서 못했던 건데 앞으로는 이러니까 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해서 그 이유를 좀 혹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시장이 뭐 앞질러 가서 그 고민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돈을 벌매도 불구하고 한국의 은행주주 PBR이 0.3배, 0.4배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구조 자체가 뭔가 정부가 조금 그 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네.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예금자 보호도 해주고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배당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마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그돈 가지고 왜 자사주를 사? 그냥 자기 자본을 가지고 지금 그 한국에서는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크레딧 리스크가 닥치게 되면 네. 은행주 실적이 많이 망가졌는데 지금은 은행주 실적은 덜 망가지고 있죠. 네. 그거는 국책은행들이 다 해서 그래요. 떠안아서 그렇죠. 예, 산업은행, 예. 수출입은행 이런 게 있고. 진작에 다 떠넘기죠. 다 떠넘겼던 건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산업은행도 증자를 해줘야 될 판이거든요. 예. 그럼 관치산업인 은행들이 과연 그 쌓여놓은 자기 자본을 정부 주주들 위해서 많이 쓸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완충 자본을 정부가 다른 쪽으로 고민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뭐. 간섭받을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규제가 아직 현실화된 바는 아니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논리적으로 그런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은 높으며 그게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저희 뭐 중소기업 대출이나 이런 쪽도 뭐 그런 푸시를 받을 가능성이 그럼요. 옆구리 있죠. 찔러서 나가는 대출들이 꽤 있죠. 네. 저는 과거에도 이미 많이 그랬으나 요즘은 보니까 점점 야 이제 그런 건 좀 그만해야 되지 않아? 옆구리 찔러서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여론 내지는 흐름이 좀 있는 듯 하지 않나 싶어요. 거꾸로. 왜냐하면 은행들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일 벌어지면 야 저기 주채권 은행 어디야라고 물으면 요즘에는 시중은행들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네. 평소에
다 그냥 무조건 회수하고 살리려면 산업은행이 살리실 건지 우리는 몰라요 하고 가는 게 허용된다는 뜻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잠깐 당신 이리 와봐 이렇게 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는 그 트렌드도 맞는 듯하고 즉 좀 더 규제를 가하는 또 이렇게 보면 아닌 쪽으로도 흐름이 가는 듯해서 야 이거 어느 쪽인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듯해서 자꾸 궁금해졌었습니다. 예. 요즘에는 무슨 책 좀 읽으면 그러면 시황에 좀 도움이 됩니까? 아, 뭐 세상이 워낙 복잡해서 그럼 센터장님은 뭐, 무슨 책 좀 요즘 읽어보세요? 예. 사실 이 제가 오늘 책을 몇 권 말씀드리고 가져나왔는데요. 예. 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책입니다. 이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돌을 뿌리자고 했을까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이제 성찰을 하면서 네. 뭔가 이제 금융 2008년 위기 이후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만 부자가 되고 네. 또 금융가들만 좀 이제 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한 이제 성찰인데요. 근데 이 책이 좋은 것이요. 이제 중앙은행이 어떻게 돈을 풀고 공개시장 조작을 어떻게 하고 이런 조금 그 베이직한 내용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조금 진보적인 예. 어떤 그 색깔을 가진 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 뭐 아니면 기본소득 마찬가지고요. 그런 논의와 관련해서 조금 아주 짧지만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돌아가는 그 중앙은행가들의 어떤 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이 잘 되어 있었어요. 요즘 중앙은행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게 된 배경과 이유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잘하고 있다는 톤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 뭐 지금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지금 하는 쪽이 또 강화된다는 입장의 책이고요. MMT와도 슬 연결이 그렇죠. 되는. 궁극적으로는 또 이게 뭐 이 책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돈을 꼭 필요한 실물 경제 쪽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네. 뭐 이 책에서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앙은행은 돈을 대는 역할이고요. 돈이 가는 쪽을 결정해 줄 거는 사실 이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이 돈을 그 특정한 경제 주체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안 했던 일이죠. 예, 다 경쟁을 하는데 중앙은행이 누구를 밀어주는 거거든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뭐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름 좀 시사점이 있고 또 앞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앙은행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나 네. 이런 것들이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뭐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책 제목이 뭐였어요?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라는 책입니다. 네. 이거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이 쓴 건데요. 얼핏 예. 예, 나온 지 한 달 안 된 책 예, 같은데 예. 저도 어딘가 다른 곳에서 추천받은 바는 있어요. 예, 뭐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한 권 더 말씀드리면 저희 3프로 TV는 예. 책 광고는 광고에다 끼워 넣고요. 아하. 그리고 저희 3프로 TV 쪽에서 쓴 책은 열심히 파는데 나머지는 저희 그냥 추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도 뭐 예.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이건 뭐 광고가 아니라 네. 그냥 뭐 제가 패널이 재미있게 본 책을. 예. 이 샤워실의 바보들이란 책은 그 안금모 기자가 쓴 책이에요. 아, 글로벌 예, 모니터의 글로벌 모니터 편집장이시죠. 저 책은 나온 지 꽤 된 책인데요. 2013년, 예. 14년 나왔는데 이 책은 그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고자 했을까와 비슷하게요. 네. 이제 중앙은행이 돌아가는 기본 메커니즘을 특히 전반부에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뭐 프리드먼 읽고 또 안금모 기자의 샤워실의 바보들 예, 한번 좀 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두께가 있죠. 벽돌책인데 네. 연금술사들이란 책인데요. 네.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나고 나서 그 중앙은행가들의 분투를 미국 연방준비제도 버냉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중앙은행가들의 이제 분투를 그린 책인데요. 예.
저는 이 책을 만약에 그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보셨다라 그러면 이번에 중앙은행가들의 여러 가지 행태를 3월에 미국의 양적 완화 이후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뭐 미리 조망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은 네. 중앙은행가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책을 보셨다 그러면 상상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도 할 수 있고.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종합적인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대응했고 네. 어떠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네. 앞으로 위기가 또 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거다라는 내용이 들었나 봐요. 그렇죠. 지금 정책의 확장판이고요. 근데 뭐 매우 또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책한 거는 금융의 제왕이란 책인데요. 금융의 제왕? 예. 예. 이 책은 1930년대 대공황 때 중앙은행가들의 분투를 그린 책입니다. 오늘은 예. 다 중앙은행 시리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는 본질적으로 자산시장이 올라오고 한 게 중앙은행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대적 중앙은행의 초기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진 게 1914년이죠. 이 책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또 영란은행, 네. 또 프랑스 중앙은행, 또 독일 중앙은행 이런 책인데요. 뭐 그래서 이건 100여 년 전에 중앙은행가들의 이제 분투를 그린 책인데요. 좀 아쉬운 건 이 책이 그 절판이 되어서 금융의 제왕도 예, 금융의 제왕 절판이 됐습니다. 다른 책들은 전부 아마 사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지금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위기가 있을 때 결국 네.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인류의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에는 경기가 한번 후퇴하면 경기 후퇴가 한 100년 갔어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상식은 경기가 나쁘면은 중앙은행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금리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좋은 거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건데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떼일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불경기가 닥쳤을 때는 역사적인 문헌 자료를 보면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이 떼이는 것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더 금리를 높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경제학의 상식에 반하는 거죠. 네.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경기 후퇴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던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은 경기 후퇴기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나빠질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면서 어쨌든 그 중앙은행 이후에 경기학의 사이클이 매우 짧아졌고 네. 또 지금은 뭐 노골적으로 경제 중앙은행이 많이 개입을 하잖아요. 지금 네. 위기 국면에서는 예. 그래서 뭐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좀 식견을 높인다는 책에서 측면에서 지금 한번 뭐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 중에 나는 두 권 읽을 시간 있다 그러면 두 개는 뭘 꼽아 주시겠어요? 뭐 프리드만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최근에 나온 책? 요 한 책만 예. 보셔도요. 뭐 2008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하기야 1930년대 중앙은행은 지금은 별 도움 안 되겠죠? 조금 호기심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 한번 보시겠지만은 우선순위론 가장 나중입니다. 알겠어요. 네. 요즘은 중앙은행이 하는 일들을 보면 뭔가 만능 열쇠 같은 걸 이 친구들이 찾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렇게 대응하면 뭐 당장이야 무슨 일 나겠노?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당장에 무슨 일을 안 나는데요. 일본의 20년이 BOJ의 자산이 일본 GDP의 100%까지 넘게 가는 기간 동안에는 네. 전 당장에 무슨 일이 안 났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탈이 났을 때 뭔가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이게 자본주의에서 경기 후퇴가 주는 미덕인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중앙은행이 들어가서 이걸 계속 막다 보니까 안 망하죠. 탈은 안 나지만은 경제가 뭔가 정리하고 혁신도 잘 안 생기다 보니까 네. 저는 일본과 유럽은 이미 그런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뭐 탈은 안 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어떤 실물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나이스하게 좋아지지도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혁신이 있는 나라이니까 뭐 중앙은행이 맞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좋아지는 게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큰 탈은 안 나지만 뭐 그닥 재미도 없는 일본이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구조조정도 안 되고 변화도 없고 그런 게 결국은 중앙은행이 다 살려줘서 그런가요? 그럼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중요한 특징은 기업 부도율이 낮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도율이 낮은데 ROE가 기업이 안 높아져요. 그러니까 ROE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뭔가 활동을 하면서 자본을 증식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쁜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기업 부도는 안 나지만 경제가 활력을 잃고 공급 쪽에서 뭔가 자꾸 자본이 들어가는데 증식이 안 되는 게 이제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이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 지금 뭐 어느 나라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다 돈을 넣고 하는 건데 이후에 정말 출구 전략을 모두 안고 갈 건지 또 모두 안고 가서 될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일단 한번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에 날리기 되게 힘듭니다. 어렵죠. 예, 힘듭니다. 또 누군가의 귀책 사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럴 거면 왜 처음에 왜 지원했어? 어차피 뺄 거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계속 돈이 중앙은행 돈이 계속 망할 기업 거대한 기업에 부어진다. 네. 그러면 안 망하고 또 금리가 너무 낮고요. 뭔가 망하기에는 알겠어요.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금리는 그런 문제는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 이럴 때 망할 기업 망해야 뭔가 클린업이 되지라고 하는 게 평소에 별 탈 없을 때 망하는 건 경쟁력 떨어져서 망하는 거니까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요즘 같은 위기에 망하는 건 그냥 홍수에 다 때려 떠내려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구별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좋은 지금은 것도 망할 일단은 수 있으니까. 살려줘야지. 네. 그러니까 하필 망할 기업도 요즘에는 못 망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 같이 하는 거 지금은 참 어려운데 네. 그 다음에 저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그게 쉽게 될 거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의 입김이 커지는데 네. 정부 기본적으로 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4,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경제 논리에 맞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세상은 조금 되돌리기 힘든 쪽으로 가고 그런 있다. 쪽으로 저는 이미 한 단계 간 게 아닌가.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따로 비판을 하든 걱정을 하든 그럼 뭐 선택이죠. 선택의 네.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글로 갈 것 같은데 네. 즉 이런 식으로 한번 구제를 하면 다음에도 또 비슷한 이보다 약한 위기라도 또 한번 그렇게 하자는 압력이 있을 거고 그러면 뭐 매번 이제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즉 뭐 투자의 관점? 정책이라면 그런 거 그런 부작용 덜 나오도록 출구 전략 잘 세우고 냉정하게 경기 좋아지면 끊을 건 끊어야 된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말씀대로 정치인들이 그게 쉽겠습니까? 사회가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안마하고 돌아가는 일본 같은 상황이 다른 나라에도 펼쳐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는 작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철저하게 뭐 바텀업으로 뭐 정보 간섭이나 이런 거 없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고요. 이제 저는 개별 종목을 찾는 거는 네. 진짜 뭐 공부를 많이 한 뭐 이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초과 수익을 얻는 거고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ETF나 시장을 사는 삶으로서 뭔가 거기서 이제 평균적인 수익을 얻는 게 보통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투자 주기가 조금 짧아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도 잃어버린 20년 동안의 주가가 계속 떨어졌지만은 3년 떨어지고 4년 차는 엄청난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을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란 얘기인데 그걸 네.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그거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적립식으로 해도 떨어지는 시장에서의 적립식, 횡보하는 시장에서의 적립식은 나누어서 하다 보면 네. 그래도 3, 4년에 한번 올라갈 때 나쁠 때도 투자하다 보면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시장의 적립식은 나는 시간을 산다 바이 앤 홀드인데 일반적으로 인덱스에 투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약세장에서도 나쁜 시장에 반등이 있으니까 네. 한 3, 4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리밸런싱을 전제로 한 시장에 대한 인덱스 투자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조금 타임 호라이즌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얘기 좀 드려보죠. 금리는 꾹꾹 눌러서 이제 바닥이랑 딱 빈대떡 붙여놨는데 장기 금리들은 좀 오르는 듯한 느낌도 들고 네. 오늘 은행주들 주식
좋았던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장단기 금리차 커지고 있어서 네. 뭐 은행들은 장기로 굴리고 단기로 돈 빌리는 쪽이니까 좋지 않느냐라는 설명도 있더군요. 제 생각에는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지금 금리가 높아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그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채라고 하는 이제 기준이 있고 여기 스프레드가 붙는 거잖아요. 네. 이 스프레드가 높아져서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건 이제 다른 처방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지금 50bp 낮춘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무슨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겠어요. 지금 뭐 정부가 채권 발행을 늘리고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경제가 탈라는 건 아닌 거고 이상적인 신용 경색 때문에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부분들은 다르게 처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너무 저금리 의존하는 것보다 조금 그 금리가 정상화되더라도 레벨이 높아지게 되면 이건 뭐 경제가 큰 탈이 나는 건데 여기서 10년짜리 금리가 30bp, 40bp 올라간다고 한들 1, 2년 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 그러면은 너무 중앙은행의 정도 이런 부분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은이 50bp를, 25bp를 낮추고 이거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고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내가 될 때까지 뭘 할게 라는 어떤 그런 쇼잉이 중요한 건데 우린 사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는 저는 조금 더 정상화가 돼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로 금리가 올라가면? 네. 위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뭐 금리의 것이다. 레벨이 예. 지금보다 뭐 두세 배 올라가고 이런 거라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가 많고 해서 리셋이 돼서 안 네. 되겠지만은 예. 뭐 미세하게 지금 정부가 재정적자가 늘고 국채가 늘어날 것 같아? 그럼 금리가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 당연한 현상이죠. 역사적으로 예. 봐도 지금 금리의 레벨은 굉장히 낮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의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중앙은행 이걸 낮춰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예. 오히려 지금 저는 뭔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네. 너무 저금리 만능은 일본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가고도 별로 저금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나라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너무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심을 갖거나 네.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조언은 일본, 유럽, 미국의 중앙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조언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본과 그 유럽은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그 귀결이라는 거 하는 게 뭐 그렇게 저는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마이너스까지 안 가고 제로금리까지 안 붙이고 한 뭐 1 정도에서 그렇죠. 국제금리 금리 좀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도 내려지고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투자자들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받아먹는 상품이고요. 네. 기존의 채권 가진 사람이야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높아져서 좋은 거지만은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자부 상품을 통해서 자산 증식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너무 중앙은행 의존증이 큰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경제의 메커니즘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처음에는 주식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요? 왜 안 내려가요? 라는 질문으로 던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을 계속 신뢰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결국은 경제가 심리라면 모든 게 이제 심리에서 불거지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말씀 주셨던 것 같고 다만 중앙은행의 정책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타고 있는데 그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전 세계 경제가 혁신도 부족해지고 그야말로 생산성 향상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그게 드라마틱하게 또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공부하자 라는 말씀이셨어요. 오늘 좋은 책 네 권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중에 절 파는 것도 있고 안 파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또 시간 될 때 잘 챙겨서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과 좋은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